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7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은 작가들은 are not passive. 수동적. 수동적이지 않다. 자, 데이는 좋은 작가들이죠. 자, 좋은 작가들은 don't simply. 단순히 자, record. 기록하는 게 아니다. 자, immediate는 즉각적인. 즉각이 안 들어가네요. 잠시만요. 즉각적인. 자, responses는 반응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자, 데이는 또 그들 아니에요. 좋은 작가들은 look 보는데 closely look 봐요. 자, closely는 가깝게. 가깝게. 아이고, 힘들다. 자, 그래서 동사 주의하시고, 복수동사예요. 지금 주어가 복수니까 가깝게 보고, 자, 두 번째 ask 또 복수동사. 묻는데 질문들을. 세 번째 analyze. 분석. 자, 분석하는데 복수동사. 그리고 네 번째 또 복수동사 만드는데 커넥션, 연결성 등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자, 그 다음 think, 생각을 해. 자, learning to see with lighter's eyes까지.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그래서 주어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자, 배우는데, 자, to see 보는 것을 with 뭐와 함께, 작가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자, 도와줘, benefits, 도와준다. 원래 이익을 준다 뜻이죠. 자, not just A, but just B 구조로 썼나요? 한 개만 썼네요. 아, 한 개 썼, A, but 나왔네요. 이렇게 비강조 구조로 썼습니다. 자, 도우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죠. 자, who write for living? 자, living은 뭔 뜻이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에게 이익을 준다. 자, in any career, career에서는 직업, 직업, 경력. 자, 어떤 직업이나 경력에서, 자, 너를 선택한, 네가 어떤 직업 경력을 선택하든, 자, success, 성공이라는 것은 depends on 달려있는데, key는 여기서는 날카로운, observation은 관찰에 달려있고, 그리고 depth, in depth는 깊은, analysis에 달려있는데, 분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카로운 관찰과 깊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주제. 자, skilled는 아주 노련한 기술이 있는, 자, physician, 의사. 의사. 의사는 detect해요. 탐지 하는데, 자, minor symptom은 작은 증상들을 알아내는데, in physical, 이 몸에 있는, 뭐, 육체적인. 자, 그래서 주제 보면은, 주어가 아까 physicians가 주어였고, 단수에 detect 들어갔죠. 그 다음, 2번 동사에 지금 follows s 들어갔어요. 자, follow up. 따라가는데, 환자의 complaint. 자, complaint, 불평. 자, 환자의 불평을 잘 들어, 따른다는 게. 자, ask, 투부정사 부사 목적. 자, 묻기 위해서 질문들을. 자, 이 that은 복수 동사죠. 이 질문 들은 복수예요. 이끄는데, diagnose는 진단. 자, 진단인데, others might miss. 자, others는 other에서는 physician 생략구죠. 다른 의사 생략구죠. 의사들이 아마도 놓치게 될 증상들까지 면밀히 탐지해낸다. 성공적인 스톡브로커는 증권거래사. 증권거래자들은. 자, observe는 동사로 관찰한다. 관찰한다. 자, 관찰하는데, overlook도 과거분사예요. 그럼 overlook은 뭐냐면 간과되어진 트렌드, 경향을. 간과되어진. 간과란 말은 뭐 무시되어진 경향을. 자, 그럼 observe의 동사 1번 썼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에도 컨덕트에 지금 병렬구조를 쓰고 있죠. 그리고 수행한다,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를. 자, to detect 똑같이 썼어요, 아까랑. 자, 의사랑 마찬가지로 to detect 탐지하기 위하여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새로운 투자의 opportunity는 기회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기회. 자, passerby는 행인. 자, 행인,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행님. 행인들은, 자, 아마도 assume, 가정, 할 것이다. 그래서 동사 원형 썼습니다. 조동사. 자, busy store, 바쁜 가게가, must be가 틀림없다.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둘이 먹으면 안 되고, 이 바보 진짜. 틀림없다라고 써야 됩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해. 성공적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해. 자, 그러나, 자, 밑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테일 애널리시스 하면은 소매 분석가. 소매 분석가들은 아마도 또 주동사 동사거든요. 자, 오브젝트 관찰할 것인데, 자, what. 그래서 the thing 위치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주의하시고, 무언가 merchandise 상품 무엇 아니네요. 여기서는 의문문으로 썼네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자, 상품을 사람들이 are purchasing 구매하고는 중인지 구매. 그래서 여기서는 딴 게 아니고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 의문사 merchandise what merchandise를 의문사 하나로 잡아요. 그 다음 people are purchasing 이렇게 끊어줍니다. 자, 어떠한 제품들을 상품들을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는지를 전체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목적으로 쓰였어요. 자, 그리고 how 또 의문사. 자, they are paying 어떻게 지불하는지를 for is는 아까 제품이죠.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세세한 것까지 의주동 이렇게 간접 의문문 목적어 2번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일반 행인들 있죠. 아까 행인들은 일반 패스바이들은 이 가게 진짜 잘 되네. 근데 누구예요? 자, 소매 분석가들은 보는 게, 아, 이 새끼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떤 제품을 사는가 세세하게 분석해. 자, 만약에 모든 쇼핑객들이 buying 사고 있다면 디스카운트는 디스카운트 아이템 이렇게 쓸게요. 그냥 우리나라로 세일되는 아이템을. 그 다음 또 R, D, 또 ING 또 걸었죠. 자, 그 다음 지불하고 있다면 크레딧 카드로. 자, 그 가게는 자 could be 아마도 조동사 동사 운영. 자, earning 아니고 losing이겠죠. 미끼 상품만 팔고 있는데 그만 사고 있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돈을 언더세일 판매해서.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윗글과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상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분석 안 하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분석해보면은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는 게 뭐다? analysis 분석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주제는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리한 관찰과 면밀한 분석의 중요성.